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도상에서는 다마나 시래나 다마나 시. 여기도 뭐 조그만한 그냥 소도시인데요. 1시간 30분을 시내버스를 타고, 만약에 이거를 일본 또 현찰로 냈으면은 우리나라 돈 한 13,000원 정도? 아, 근데 너무 지겨워서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내렸어요. 여기 왜 내렸냐면 여기에, 일본 각 지역마다 다 있는 유미인데 얘네들은 유메타운으로 읽더라고요. 유메타운에. 저희 가서 뭐 좀 먹으려고. 아, 배고파 죽겠어요. 아무튼. 이거 먹고 또 고맙더라 버스 타고 가면 되지요. 오케이. 마을은 또 여기도 진짜 조용하네. 근데 좀 살짝 고지대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도 옛날 마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마나 시에 있는 유메타운에 들어왔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느낌. 여기서 구경이나 좀 하면서 다 버스 타고 다시 구마모토로 가야죠 뭐. 아, 신기루 규동이 598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 텐동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밥에다가 이게 튀김 새우도 두 마리 들어가 있고 뭐 계란튀김도 있고 김말이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네요. 아, 이것도 맛있겠다. 498엔이에요 뭐 세금 붙으면 550엔?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 정도 하겠네. 삼각김밥 있고 지금 안에서 막 요리 만들고 있어요.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아직 뭐 물건이 다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아, 여기 또 초밥도 있네. 여긴 초밥 좀 가격이 세네. 네, 얘는 880엔. 오. 그러고 얘는 698엔. 일본은 그 뭐 부가세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한 8% 붙거든요. 오, 이것도 맛있겠다. 코스코에서 이거 되게 크게 만 얼마에 파는 거 봤는데 이거는 398엔이네요. 아, 김밥도 있고요. 유부초밥도 팔고 여기에 아저씨 유부초밥 내고 있다. 이게 8개 들어있는데 368엔 정도 하네요. 와, 막 나오네 지금. 와, 아, 이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또 고령층이 많으니까는 또 밥 반찬들, 또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찬류들도 좀 사는 것 같고. 와, 새우 봐. 새우가 진짜 크다. 생선들. 아이, 원전만 안 터졌어도 막 먹을 텐데. 이 해산물은 좀 솔직히 꺼려지기는 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징어. 오징어 다 잘라서 깨끗하게 파네. 어휴. 고등어회. 아직 음식이 다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무지하게 신선하긴 하겠다. 오, 새우도 이렇게 다 까서 파네요. 294엔 정도. 그 다음에 이건 연어네. 장어도 팔고. 장어는 비싸네요. 1580엔. 이건 삼겹살 구운 것 같은데요. 398엔. 뭐 이렇게. 일단은 그 뭐랄까, 왜 일본 식당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그 백화점 지하에 그 뭐야 음식 코너라든지 아니면은 이런데 마트의 음식 코너에는 도시락 종류가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격도 뭐 그닥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문 닫기 전에 오면은 뭐 반값 할인하는 데도 되게 많고요. 아무튼 약간 차라리 이런데 내려와서 먹는 게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행자들이 뭐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죠? 네.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먹어보면 괜찮은 거지. 근데 초밥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뭐 여기 마트에서 파는 초밥도 비싼 거는
맛있지, 먹을만하지. 근데 500엔, 600엔 때 정도는 약간 좀 저는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밥을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자, 뭘 골라서 먹을까? 아, 이거 초밥도 맛있겠다. 이거 3개짜리도 있네. 178엔. 오,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아, 다 맛있겠다. 좀 밥 먹을래요. 제가 지금 사온 거예요. 아, 너무 구성이 괜찮은데? 그죠? 저는 그냥 주스 같은 거 하나 사고, 이게 얼마지? 498. 택스 붙어서 538엔. 5380원 정도. 네. 와, 씨. 지금 환율 990원이니까는 뭐, 더 싸네. 괜찮네요. 밥도 따뜻해요, 방금 한 거라.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서. 자, 밥도 먹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기에는 마트에는 뭘 파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맥주인데, 아, 그 뭐 종류, 아사히, 삿포로 뭐 이런 건 다 알죠. 얘네들도 종류가 진짜 많아. 그래서 뭐, 뭐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술을 별로 즐겨 하지는 않지만, 네. 아무튼 뭐, 보시고, 이런 것들은 호로요이 뭐 이런 거 비슷한 것들도 종류가 진짜 많고요. 뭐 사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 그치. 어, 이런 것들도 과일하고 맥주하고 뭐 섞은 건가 봐요. 이렇게 네. 이 아래쪽에 호로요이가 있긴 있네. 근데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이 먹어보고, 도수가 높은 것도 꽤 있어요. 그죠? 어, 여기 추하이라고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유명하죠. 네, 커피하면 저 그림 나오는 거 같은데. 일단 나는 목이 마르니까 음료수를 하나 먹는데, 아, 일반 녹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런 거 먹으면 카페인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잠을. 그래서 나는 없는 걸로 이따가 한번 보고. 어, 이거 물 싸다. 난 요거나 하나 먹어야겠어요. 에! 어, 선토리 회사에서 만든 건가 봐요. 뭐, 좀 더 나왔는데, 이거는, 게살인가? 맛살인가? 되게 맛있어 보이네. 계란하고 뭐 마요네즈 뭐 이런 걸 묻혔나 봐. 근데 220엔? 이게 220엔이에요. 진짜 게살을 이 가격에 팔진 않겠죠? 자, 김밥 종류들도 꽤 나왔어. 초밥은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이건 닭튀김. 야, 이 튀김들, 튀김 보세요. 튀김. 와,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저 장어. 저게 진짜 장어 길이거든요. 똑같 장어니까 뭐 당어 장어 길이겠지. 근데 저게 120엔 밖에 안 해. 우리나라 1200원 정도. 그 다음에 와, 저 새우 봐라. 아까 전에 그거 무슨 튀김 덮밥 먹었을 때도 두 마리 들어가 있었는데, 저것도 한 마리에 12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건 고구마인데 고구마도 무지하게 크네요. 아, 이건 야끼우동인가요? 어, 맛있겠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그렇죠, 일본 하면 역시 또 계란이죠. 계란말이. 이거는 팥 같아. 팥. 그 다음에 이건 연어 반찬 들어가 있는 덮밥. 아, 요게 제가 먹은 거예요, 사서. 아,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빵에도 네, 여러가지 이렇게 놓고. 또 일본하면 또 빵집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이런 것도 하나 사 먹을만 하지 뭐. 소세지 들어간 빵이 1000원이네요 오, 이거 맛있겠다. 그 다음에 이거, 오, 이거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이거 고로케인가? 이거는 160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 뭐 일본 전통 디저트도 팔고 뭐 이래저래. 아이고, 우리 할머니 쇼핑 오셨네. 그러고 여기도, 자, 이거 두부 튀겨서 뭐 소스 한 거. 뭐야 이런 거다. 와, 자, 그 다음에 이런 디저트들, 그리고 이런 빵들. 아, 달콤하니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많이 먹더라고. 이거, 이것도 뭐 디저트 종류 중에 하나겠죠? 네.
가격은 개당 98엔인데 4개 사면은 298엔에 주나봐. 뭐 이런 것들. 또 일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사케죠, 사케. 요게 좀 많이 팔더라고. 이게 1380엔 정도 하고. 와, 사케 종류들 보세요. 맞죠? 그죠? 또 구마모토라고 또. 구마모토 사케인가봐, 이거는. 뭐, 이렇게. 여기도 사케. 사케 종류가 진짜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긴 안 보이는데, 이거. 이거는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아, 얘네들이 꽤 큰데, 2리터짜리가 880엔, 8,800원 정도?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 그리고 이 선토리 위스키 이것도 많이 먹죠. 그죠? 1380 소다 하나 들어있고, 여기는 좀 비싸네. 다른 데서는 제가 1200까지 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여기 많이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것들. 그리고 뭐 많이, 못 먹고 그냥 한 맛만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작은 사이즈들, 그냥 이런 것들도 하나 사 먹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일본 위스키인가 봐. 일본이 또 위스키 만드는데도 일가견이 있나 보네. 그리고 아래는 꽤 큰데요. 이거 한 4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 4만원대 정도 하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일본 과자들. 간장 과자 뭐 이런 거, 와사비 과자 뭐 이런 거겠죠. 이거 좋네. 그래, 이런 김 부친 거 이런 거 되게 일본 틱하잖아. 328엔이래. 참, 얘네들은 간장하고 와사비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대단해.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를 제가 막 미친 듯이 싹 쓸어 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원전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왠지 조금 찝찝해. 그래서 그냥 요즘에만 안 집어요, 웬만하면. 또 제가 그 일본말을 읽을 줄을 알면 그 뒤에 이게 홋카이도산이다 아니면 센다이 지방 거다 뭐 이런 거 읽을 줄 알면 좋은데, 이게 뭐 배우긴 배웠는데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품 같은 거 보면 글자가 이렇게 막 깨알같이 진짜 많잖아. 여기서 어떻게 찾아? 이거 하나하나 쳐다보다가 뭐 물건 하나 사는데 30분씩 걸릴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러고 요라면이 좀 비싼 라면인데 얘네 회사 게 좀 맛있나 봐요. 예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 그리고 그 이거, 이게 무슨 세제 같은 건데, 그죠? 이거를 제가 하나 사서 빨래할 때 넣는 거잖아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아리엘 거. 이것도, 네, 저는 추천. 근데 저게 액체류라, 그 왜 저가항공 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 아니면 무거운 거 들기 귀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런 거 사면은 또, 그죠? 괜히 저거 뭐야, 2천 얼마짜리 샀다가 추가 요금 막 2만 얼마 나오고, 짐 붙일 때 그러면 난리 나니까. 그리고, 아지노모토? 이거 만두 그림? 아지노모토는 미원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거 저것도 미원인가? 만두에다가 미원 쳐먹으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여기는 뭐 카레, 하이라이스 종류들 다 있는데요. 보니까는 예전에 저는 그냥 SB 것만 사오려 했는데 여기 SB 거네. 이게 새로 나온 건가 보다. 나 처음 보네. 프리미엄 폰드 데뷔. 몰라 나도 아무튼. 디너 카레. 저녁에만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자, 이렇게. 카레 종류가, 못 보던 게 있어요, SB가. 이런 건 예전에 못 봤거든요. 저는 이거 골든 커리. 이것만 좀 사긴 했었는데. 이 아래, 오뚜기 바몬드 카레랑 좀 색깔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뭐야? 아, 이거는 크노르 스프 뭐 이런 건가? 아, 그리고 또 이 그 여기 간장하고 뭐 이런 거 파는 건데, 이 보면은
이거 봐요. 이게 쯔유거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예전에 코스트콘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는 308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구마모토 근처가 아니라 구마모토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제주도랑 같은 라인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 유자하고 귤 뭐 이런 게 여기도 많이 나나봐요. 미즈카는 좀 유명한 회사인데 이 간장에 유자를 섞어서 만든 간장인가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식당에서 먹어보라고 하길래 먹어봤는데 간장에서 이게 상큼한 맛이 나고 좋더라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미즈깐? 여기가 좀 큰 회사니까는 이런 거 그냥 한 병 정도 사가는 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병이 유리병이야. 그래서 무게가 나가니까 혹시라도 또 침에 붙였다 깨지면 어떡해요, 그죠? 그거 걱정. 플라스틱 통으로 된 걸 사야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미소 종류 같아요. 여기는 뭐 강아지, 고양이 용품 같은데 저는 동물 키울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키우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좋아하긴 하겠죠. 근데 역시 이것도 먹는 거라 원전만 안 터졌어도 참 안심하고 막 사 먹을 텐데, 그죠? 안타깝긴 하네. 이런 오뎅하고 이건 뭐야, 우뭇가사리야? 뭐 이런 것도 팔고 두부. 아 그죠, 아침에는 두부죠. 네. 건강을 위해서. 참, 나도 나쁜 놈이죠. 네. 자기는 맛있는 그 튀김 덮밥 먹고 딴 사람들한테는 이런 두부 먹으래. 솔직히 따지면 나쁜 놈은 아니지, 그죠?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잖아. 나는 내 몸 건강 신경 안 쓰고. 아무튼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큐피 마요네즈, 이것도 뭐 너무 맛있죠. 마요네즈계의 황태자지. 그 다음에 이거는 보니까는 뭐 액젓 같네. 액젓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은 무슨 야채를 먹나요. 워낙 우리나라랑 붙어있으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 야채가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나와요. 대파가 몇 개 안 들어갔네. 두 개에 198? 2,000원? 대파 비싸네. 배추. 저 배추 파는 것도 마음에 들어. 이렇게 깔끔하게 4분의 1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근데 가격이 뭐 일본을 모르니까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많이 비싼 것 같진 않아요. 무도 있고 토마토는 68엔? 브로콜리는 뭐 1,000원이네. 가격 비슷하네. 과일도 팔고 뭐 이래저래 뭐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냥 대충 보는 거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네. 대중목욕탕 가서 있는 샴푸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자, 여기까지. 다니다 보니까 뭐 또 다른 반찬 같은 게 보여서, 이거는 오징어 튀김 같고, 이거는 삼겹살을 삶아서 이렇게 파는 거네. 네, 2,000원. 괜찮네요. 이것도 또 안 보던 게 나왔네. 이거 뭐지?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는 어디 안에? 구마모토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조그만한, 도시. 이름이 뭐지? 까먹었네. 도시 홍보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여기에 있는 유메타운이었어요. 네. 저는 다시 구마모토로 가죠.